자, 지난주에 오시고 수업 들은 분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하고 자, 실력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온 분하고 저 2주째 오신 분하고 실력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난주에 뭐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3주차에 처음 오신 분 계시겠죠? 자, 그분들하고 2주 수업 들은 분들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것도 안 날까? 그렇지 않을까? 자, 이 현실이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차이가 납니다. 예, 차이가 뭐가 난다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한번 들어본 분들은 아, 들어봤다 라는 생각이 나고 처음 듣는 분들은 아,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3주째 되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듣다 보면 아, 저건 이제 좀그 다음 스토리가 뭔지 나올 것 같다. 내가 말을 못해요. 근데 듣다 보면 생각은 나. 그죠?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은 전혀 생소하죠. 그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이제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내 입으로 나오냐 들으면 기억나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것이 여러가 단계가 있어요. 듣고 나서 완전히 숙지해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됐냐, 응용 문제까지 풀리냐, 이 정도까지 이해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수업 한두 번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자, 지금은 11, 12월 사실 기초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진도를 나가는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사례를 완전히 숙지해서 내 입으로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를 위주로 해서 지난주에 한 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진도 조금만 나갈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자, 앞에 보시면 이거 뭐 표지니까 됐고. 자, 제 이름이 김병렬이고, 자, 우리 공부하는 과목이 공시법령이라고 그랬죠? 이거 합쳐서, 네, 열공시 이렇게 있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열공시에서. 지난주에 밴드 가입하셨어요? 자, 열공시 밴드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카페는 요즘 제가 안 쓰니까 밴드로 들어오세요. 밴드 열공시 찾으시면, 네, 그래서 가입을 하시는데, 그냥 가입 안 시켜드려요. 네, 적어도 뭐, 김포중앙, 메가랜드 이렇게 써주셔야 되지. 뭐, 저 오늘 외로워요. 저 매너 좋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입 안 시키니까 꼭 김포중앙 또는 메가랜드라고 쳐주셔야, 제가, 지금 가입하시면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승인 처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아무나 막 가입 안 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무나 가입할 수 있게 해놨더니 뭐 별의별 이상한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 밴드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원을 좀 엄선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메가랜드라고 쓰세요. 자, 요건 뭐 됐고. 자, 요거 화면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제가 이제 어저께 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우리 강남에 제 친구들 좀 있어가지고 만나러 갔다가 자 여기가 강남이에요, 강남. 여기 한남 IC 보이세요? 한남 IC. 이제 올림픽대로가 쭉 있고요, 한강 흐르잖아요. 여기가 이제 교대역이거든요. 보이세요? 교대역. 교대역에 가면 이런 게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 뭐 의리으리하게 해놨어요.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전단지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랑 모르는 분이에요. 찍다 보니까 찍혀버렸어.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그죠? 자, 여기서 요등이에요. 요등 요기 요기 뭐냐면 자, 여기 뭐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강남구청. 강남구청. 자, 강남구청의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자, 두 개가 다른 데라는 거 아시겠죠? 네, 서로 다른 곳이에요. 네, 다른 곳. 네. 제가 심혈을 초반에 기울이는 게 부서가 다르다. 다른 곳이다. 네, 완전 다른 곳이다. 네. 자, 여기 어딘지 아시죠? 네. 여기. 자, 여기 뭐 있어요? 네, 김포 등기소. 자, 등기소. 자, 등기소가 있단 말이죠. 등기소. 네. 자, 여기 어디요? 네, 김포시청. 자, 김포시청이 제일 높은 사람. 예? 네? 시장. 네, 시장. 시청장 없어요, 시장. 네. 자, 여기가 충청북도 영동군의 영동군청이 있습니다. 네. 자, 영동 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네, 군수.
그죠? 자, 그래서 비슷한 급이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영동군에 가면, 자, 요 동네에, 자, 법원이 있거든요. 자, 청주지방법원에서, 자, 밑에 지원을 두고 있고, 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여기 그 동네 법원이에요. 여기, 자, 1층에 가면 뭐가 있다? 등기계. 등기계. 자, 청주지방법원에 올라가면요. 거기는 또, 등기과, 그럽니다. 등기과. 됐죠? 자, 얘네들을 퉁쳐가지고, 자, 보통 등기소, 그럽니다. 그죠? 자, 등기소인데, 자, 크기에 따라서 국도 가지고, 개도 주고, 과도 주고 그래요. 그냥 등기소, 그럽니다. 우리는. 등기소. 그죠? 자,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자, 공무원을 뭐라 해요? 등기관. 이게 이제 등기관이라고 되려면요. 급수가 좀 있어야 돼요. 적어도 7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정도 돼야 되고, 그 밑에 8급, 9급, 10급 공무원분들은 등기관은 아니에요. 등기관도 여기 시험 보고 들어갔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지방법원, 이 위에 이제 뭐가 뭐였냐. 지방법원 있어요. 이 지방법원의 제일 높은 사람은 지방법원장. 자, 이 양반이 당신 등기관 하셔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또 지정이 돼야 등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지방법원 위에 뭐 있을까? 고등법원. 고등법원 장이 있겠죠? 네, 그 위에는 대법원. 네. 자,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에 등기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쪽에 뭐 하는 데죠? 여기 재판하는 데죠? 재판하는 데 우리 사법부래, 사법부. 자, 사법부 맨 하단에 등기소가 있다. 자, 거기 등기관이 뭐라고 있을까? 등기부. 보는 거요. 자, 이쪽 라인. 자, 이쪽 라인하고, 자, 이쪽 라인하고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김포시장. 자, 김포시장.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도지사. 그래서, 자, 경기 도지사예요. 도지사. 도지사 있죠? 네. 자, 강남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요? 서울시장. 서울시장 있죠? 자, 그래서 합쳐서 시도지사. 자, 영동군수 위에 누구 있어요? 충청북도 도지사 있죠? 충청북도 영동군 그랬거든요. 충청북도 영동군. 그래서 요 위에 뭐가 있다?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위에 누가 있을까? 자, 각종 장관 있는데, 자, 우리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주로 얘기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쪽은 행정부, 행정부.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측량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이들을 우리는 합쳐가지고 따로 자, 지적소관청, 이렇게 불러요. 자, 지적소관청에서는, 자, 뭐 하고 있을까요? 자, 등기부, 지적부, 좀 다르게 하려고 공짜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 그죠? 그래서 완전히 부서가 다른 거 아시겠죠? 네, 이쪽은 행정부, 이쪽은 법원이에요. 뭐 그런 건 다 알아,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뭐 저런 게 있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돼. 지금 11, 12월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자, 1, 2월, 3, 4월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런 얘기 안 할 거 없나요? 그죠? 자, 지금 이제 초반에서, 자,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부서가 완전 다르다. 자, 여기 취직해서 시험 보고 들어왔다고 이쪽으로 못 넘어가요. 자, 이쪽 사법부에 취직, 이거, 저, 공무원 시험 보면 이쪽으로 못 넘어가요, 서로. 그죠?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서로 완전 분리되어 있어요. 서로 저쪽 집 아저씨야, 그냥 서로. 서로 상하관계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 달라. 예, 이쪽에는 이제 법원 계열이고, 이쪽에는 행정부 계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네, 이제, 금방,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무원 돼야지. 시험 본다고 그러면, 이제 행정부 이쪽하고, 여기, 사법부 이쪽, 어디 공무원 좋아요? 예? 네? 공무원 싫어? 공무원 다 좋아하지 않나요? 예. 네. 제가 노량진에도 강의 나갔는데, 노량진 가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컵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슬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 네,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막 활발하면 공무원 인기가 없대요. 근데 사회가 이제 침체될수록 공무원 인기가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되게 좀 뭐랄까 사법부 쪽이 좀 흐름을 좀 덜 타요. 이쪽은 흐름 좀 덜 타서 안정적으로 가는 면이 있는데 월급이 적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뭐 그건 개인적인 얘기니까 어쨌든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됐죠? 예. 자, 여기 등기부. 자, 요거를 막 쓰는 게 아니죠? 예. 요거를 쓰는 법칙이 있겠죠? 예. 그 법이 뭘까요? 자, 부동산 등기법.
자, 등기법에 자, 등기부가 있고 자, 등기관이 있고 등기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못 외우면 너무한 거예요, 진짜. 등기법,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이쪽은 뭐가 있을까? 지적법이었는데 자, 이게 다른 법들이랑 통합됐어요. 뭐 측량법이라든가 수로무법이라는 법들이 있었어요. 다 통합돼가지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기인 법이 됐어요. 그 기인 법이 자, 세 가지 법이 통합된 건데 그 중에 자, 지적 파트만 우리 시험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 지적법 파트만 시험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적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완전히 법이 죽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자, 여기서 12문제, 자, 여기서 12문제, 자, 합이 24문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 부서가 완전 다르다. 이쪽 라인 잡으셔야 돼요. 이쪽. 자, 등기부, 등기관, 등기소, 지방법원, 고등부, 대법원. 그죠? 자, 여기서는, 주인공이 지적, 소관청. 자, 소관청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 군구 안 돼.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랑 시장은 다른 거잖아요. 시는 김포시가 있고, 그 김포시장은 계속 바뀌잖아요. 예. 여기서 지적소 관청은 시 아니에요. 시장. 됐죠? 자, 군수, 구청장. 이 지적소 관청이에요. 자,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 더 있어. 더 있는데, 더 따지고 나면 이제 머리는 아픈데, 시험에 안 나와.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험. 시험을 위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지적 호기심을 채우자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암만 궁금해도 시험에 안 나온다면 잘라버립니다. 자, 이거 지적소관청에 대한 정의가 엄청 나와요. 또 여기다 특별자치시장 해가지고 뭐 어떤 시장은 되고 안 되고 막 법적으로 한 다섯 줄 정도 나와요. 그거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됐죠? 자, 나중에 여러분 수준이 올라오면 이제 추가 설명 좀 해드리긴 할 건데 지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다? 지적소관청입니다. 자, 지적소관청 그러면 아,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위에 누구 있다? 시도지사.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높잖아요. 그럼 시장이 두 군데 있잖아. 서울시장하고 김포시장하고 급이 어때요? 달라. 아,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 우리 구청장급의 시장들, 작은 시장들. 자, 여기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여기 큰 시장들.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은 큰 시, 작은 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시인데요. 김포시 인구가 지금 뭐 50만, 70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네, 50만 넘어가고 이제 거의 넘어갔죠? 70만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도 구가 생길 수 있어요, 김포시도. 좀 깜짝 놀란 분, 우리는 구가 없었나? 네, 구가 없지. 우리는 구청장 없잖아, 우리는. 네, 김포시는 구청장이 없잖아요. 이제 한강 건너가면 뭐 있어요? 우리 한강 일산, 네, 고양시 그지? 고양시, 고양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고양시에서 높은 사람은 고양시장 밑에 구청장 있어요? 일산 동구청장, 일산 서구청장, 덕양구청장, 구청장들 있어 거기는. 그렇죠? 네, 그럼 고양시장은 큰 시에 작은 시요? 큰 시 시장이에요, 작은 시 시장이에요? 고양시는 큰 시에 작은 시요? 작은 시라고? 밑에 구청장들이 있는데? 저 뭐라고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조금 큰 시라 그래. 조금 큰 시.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대도시 시장이라고 그럴까요? 대도시 시장. 이제 공법 시간에 따로 배울 건데, 그죠? 예.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예. 어쨌든 밑에 구청장 있으면 일로 올라와. 아시겠죠? 저하고는 이제 세부적으로 공법부터 별의별 시 뭐 조금 막 배울 건데 저하고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냐 작냐 끝이에요. 그래서 시장 중에 밑에 자 구청장이 있어. 그러면 일로 올리고 그럼 밑에 바로 동장이야. 그럼 일로 내리는 거예요. 명확하죠? 네, 더 고민할 거 없어요. 저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복잡해.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는 공법에서 나오지 저분 얘기 안 해요. 좀 큰 시냐? 예, 작은 시장, 요거만 봅니다, 시장은. 예. 그래서 시도의사의 시장은 큰 시. 시장구수구청장의 시장은 작은 시. 됐죠? 자, 그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장관. 자, 장관 중에서도 저하고는 대부분, 자, 99% 국토교통부 장관만 얘기해요. 다른 장관도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잠깐 얘기할 거니까. 자, 여기 장관 다 국토교통부 장관. 됐죠? 자, 장관 밑으로 이렇게 행정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쪽에서 이제 지적공부를 주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자, 이쪽에서는 주로, 자, 토지 측량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말해요. 측량. 토지를 측량해. 그럼 측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면적이야.
몇 평 그러는데 요즘 몇 평 안 하고 제곱미터 씁니다. 제곱미터. 그죠? 자, 측량해서 제곱미터 면적 따지는 거. 요게 요쪽에서 주로 하는 일이고. 자, 이쪽에서 뭐 하죠? 법원에서 뭐예요? 재판은 재판. 땅땅땅, 니 거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니 거야. 자, 니 거야, 뭐, 니 거야. 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다. 이런 거 얘기하지. 소유권. 자, 소유권 말고, 그죠? 돈 꿔주고 잡는 거. 저당권. 자, 저당권. 들어본 적 있죠? 예. 토지 빌린 지상권. 또, 자, 토지건물 빌리는 전세권. 그죠? 자, 기타. 자, 뭐가 나와요? 권권. 자, 이거 권 그림 좀 없어 보니까 권리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 소유권, 이런 저당권, 이걸 권리라고 권리, 권리. 자, 누구 거냐, 누구한테 권한이 있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자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뭐가 자 전문으로 써주냐, 면적.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걸 위주로 자 기록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자 부동산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쪽을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지적 공부가 있죠. 그죠? 자, 등기부는, 자, 표시 전문이에요? 권리 전문이에요? 권리. 그래서 제가 권리는 건 등기. 자, 권리는 건 등기. 자, 입으로 외우세요. 권리는 건 등기. 권리는 건 등기. 자, 여기는 뭐가 전문이에요? 표시. 자, 표시는 표 지적. 표시는 표 지적. 자,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돼요.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응용해서 나오면 안 돼. 그냥 여러분의 아주 원본 기억에 깔아야 돼, 지금. 예, 권리는 건능기, 표시는 표시정. 자,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도 권리는 그러면, 건능기, 이렇게 일어나야 돼. 그 정도 될 때까지 해놔야 돼요. 자, 이게 바탕이 되어야지 그 다음 응용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권리는 건능기, 표시는 표시정. 자, 이거 완전히 내 그 기본 지식으로 될 때까지는 1년이 기본이 1년. 1년 걸리는 게 이거.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외워놓고 나중에 새로운 이해가 막 싹들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외웠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 외우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자, 권리는 건등기. 자, 표시는 표시죠. 자, 권리죠. 권리. 권리는 자,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는 아닙니다. 자, 소유권은 어디다 쓰냐? 갖고 쓰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어디다 쓴다? 을고에 쓴다. 그랬단 말이죠. 자, 표시는 표지죠. 그거 봐요. 저 금방 까먹지. 표시는 표지죠. 자, 표시. 자, 토지에 표시가 있습니다. 자, 토지 표시를 사실관계라고도 얘기하고요. 현재 부동산의 현황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죠? 자, 부동산 표시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토지 표시도 있고 건물 표시도 있죠. 자, 저하고는 주로 토지 표시를 먼저 얘기할 거예요. 토지 표시.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면적이 제일 중요해요. 면적. 내 땅 몇 평이 되는 거잖아요. 자,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을 토지에 표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거 누구 거냐? 소유권자가 누구냐? 자, 저당권자가 누구냐? 권리를 누가 가졌냐?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자, 주. 주소. 자, 이걸 주민번호 그럼 번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자, 주는 주소. 번호는 등록번호. 그래서 이거 합쳐서 영주번.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 저당권자의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 이것들을 자, 권리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얘네들 여기다 갖다 써놔야죠? 써놓는 거 뭐라 그래요? 등기해놨다. 여기다 써놓는 거는 등록해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네, 자, 준비됐어요? 안 됐어. 자, 여기 뭐 있어요? 등록. 아, 방금 봤어요. 그죠? 네. 여기 뭐 있어요? 예? 촉탁. 자. 촉탁이죠? 자, 여기는. 통지. 얼른 봤어, 지금. 통지. 그죠? 예. 그러면 촉탁에서 어디를 바꿔, 지금? 표제부. 됐어요? 예. 눈치 빠른 분들은 막 눈을 돌리고 있어, 지금. 예. 됐어요? 예. 자, 여기는. 명주번. 자, 여기는. 소지지면. 그죠? 자, 이 그림을, 자, 여러분, 안 보고 혼자 쭉 쓸 수 있을까요? 아, 됐어. 괜히 얘기했어요. 네, 됐고요. 네.
뭐 언젠가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볼 때 1년 안에 이거 혼자 그리는 거 불가능해요. 예. 여러분 1년 안에 이걸 그리면 공부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단순해 보이잖아요. 내가 직접 보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랑 내가 한번 그려보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이해 단계는 굉장히 다릅니다. 암기의 단계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뭐 뭐만 하면 한 방에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방에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된 다음에 한 곱이 딱 넘길 때, 그럴 때는 한 방에 공부가 된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막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공부를 보이지 않게 계속 발전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한 방에 가는 거지 진짜로 한 방에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보고 연습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해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자, 그런 거 있었죠? 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자, 땅을 팔아야 줘요. 줘. 자, 주는 게 뭐죠? 증여. 공짜로 주는 거죠? 네, 팔면. 매매. 그죠? 암소리 안 하고 돌아가시면. 금상속이에요. 자, 그게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자, 돈이 가고 땅이 온다 그러면 매매. 돈이 가고 땅이 온다. 주고받고 하는 거죠? 쌍무야, 쌍무. 이쪽은 돈 주고 저쪽은 땅 주고. 쌍무, 매매. 그죠? 근데 돈은 안 주고 땅만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증여라고. 그죠? 자, 공통점 뭐예요? 매매와 증여의 공통점. 매매와 증여의 공통점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자, 계약이라는 건 그죠?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둘이 합의가 돼야 돼. 합의. 자, 공짜로 주기로 합의를 하든가, 돈 주고 사기로 합의를 하든가. 어쨌든 합의를 해야 돼. 계약이야, 계약. 그죠? 자, 요거랑 구별하실 게 상속이 있어요. 자, 생각하세요. 상속은 계약이 있어 없어요? 없어. 상속은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아들 거 되는 거. 자, 상속이 아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상속입니다. 자, 피상속인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돌아가시면 누구 거 돼요? 상속인 거 돼. 될 수 있죠? 그건 상속, 상속. 그건 계약이 아니에요. 자,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증여와 매매는 계약이에요. 증여와 매매는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이 있으면 말로만 계약이 돼요? 되죠. 자, 말로만 계약이 돼요. 근데 나중에 저 사람 딴소리 하잖아.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계약서지. 자,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근데 나중에 딴소리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때 계약서를 써서 도장 찍은 거지 뭐. 그죠? 근데 상속은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런다. 또 그 급하게 또 유언장은 뭐냐. 그건 계약서가 아니에요. 유언장은 혼자 쓴 거야 그냥. 그때는 유언장에다가 이거는 재준다 그러면 그걸 유증이라 그래. 자,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지금은 다 필요 없고, 공짜로 주는 계약, 무슨 계약? 증여 계약. 흔들면 안 돼요. 자, 요거하고 상속하고만 저 구별하세요. 자, 증여는 내가 너 줄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의사표시. 그래야 둘이 의사가 합치돼서 뭐가 된다? 계약이 된다. 상속은 계약이 있어 없어? 계약이 없어요. 그냥 일방에 돌아가시기만 한 거야. 아무런 의사표시 없지. 두 개가 완전 다른 거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뭐가 다르냐. 자, 증여 계약은 도장 찍고, 자,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바로 손자 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죠? 등기. 등기부에다가 이 내용을 써야 돼. 그럼 이 등기부에 누가 써요? 등기관이 쓰겠지. 등기관이 이게 증여가 있었던 거 알아 몰라? 몰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신청해야지. 뭐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지. 자, 그 신청서 이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다가 뭐라 쓸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뭘 써야 돼? 막막해. 네? 자, 신청서에 뭘 써야 돼요? 자, 신청한 사람들 이름을 써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청서에다가 네 이름 써야지. 저 할아버지 손자 같이 써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뭐 쓸까? 자,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자, 땅이 어디 있었어요? 땅 어디 있었어요? 임야? 영동구. 저 이게 올해, 요번 주에 처음 온 분하고 지난주에 들은 분하고 차이이지. 그죠? 자, 영동구에 땅 있었죠? 그 신청서 써야 돼. 영동구에 몇 번째 땅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둘이 뭐 했다? 증여했다. 라고, 자, 원인란에 써야 돼요. 신청서의 등기 원인란에 뭘 쓴다? 증여 쓴다. 자, 할아버지와 손자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이다. 그죠? 자, 최종 목적.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죠? 최종 목적 뭐예요? 그랬더니 탈세 그러더라, 탈세. 예.
자, 그래서 등기법 내에서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이죠. 누가 등기 원인이 뭐야?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그러더라고. 사랑하니까. 자, 사랑하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증여. 원인도 많아, 사실. 별의별 원인이 있는데 등기법에서 원인은 뭐라고요? 증여. 등기법 내에서의 목적은 소유권이죠. 자, 원인과 목적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원인은 지금 증여. 자, 목적은 소유권이죠. 돌아가시면 원인이 뭐가 될까?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돌아가시면 원인이 상속이 돼요. 자, 돈 주고 받기로 계약 썼으면 원인이 매매 계약이 돼요. 지금 공짜로 주기로 계약이 됐으니까 원인이 증여.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 매매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증여도 상속도 다 원인입니다. 이거 말고도 원인이 많겠지. 그렇죠? 자,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뭐라고요? 증여. 저하고는 증여 먼저 하는 거예요. 증여.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내용을 써가지고 신청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신청서에 증여라고 쓴다 안 쓴다? 신청서 증여 쓰겠지. 그렇죠? 신청서에다가 등기가 이제 신청서는 기본이 이래요. 당사자 이름 쭉 쓰고 부동산 쓰고 원인 목적 쓰고 뒤에다가 무슨 등기서 받으세요 쓰는 거예요. 몇월 며칠.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가 니네한테 이런 걸 요구한다라고 써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증여로 썼겠지. 그럼 등기관이 증여인지 어떻게 알아? 계약서 갖고 오라 그래. 야, 증여서 갖고 와봐. 그거 좀 확인이 맞아. 계약서 돼야 돼. 그죠? 자, 이 땅은 할아버지 거예요, 손자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거. 그래서 할아버지 거 맞아요?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내 거 맞아. 뭐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적이 있었어.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옛날 말로 땅 문서. 땅 문서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등기필 정보. 자, 이거 할아버지 거, 손자 거. 할아버지 거 뭐가 필요하지. 손자는 없어 지금 아직은. 앞으로 주겠지 이제. 그죠? 자,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진심이세요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내가 인감 띄웠어. 진짜야. 인감 뭐 아무나 못 띄니까 내가 본인이 가서 인감 증명까지 띄웠으니까 저 도장도 찍고 내 거 맞다. 내가 진짜다. 자, 이거 할아버지 거, 손자 거. 할아버지 거. 자, 이때 할아버지를 등기 권리자라 그럴까요? 등기 의무자라 그럴까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를 해줘야 돼.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예. 할아버지가 권리가 있는데 왜 의무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권리자지만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 약속한 만큼 자기가 의무를 짊어진 거예요. 내가 해줄게. 손자는 저 받아서 좋긴 하지만 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됐으니까. 아시겠죠? 그 세부적으로 그 사이에서만 봐야지. 그 할아버지가 부자인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등기도 언제나 절차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봐야 돼요. 그 절차적으로 되게 딱딱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다? 등기 의무자요. 자, 흔들리면 안 돼요. 등기 의무자.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 걸 내야 돼요? 의무자 걸 내야 돼? 의무자 걸 내야 돼. 자, 인감증명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의무자 거. 둘 다 의무자 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는 거 제출 또는 제공이라 그래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제출, 제공은. 등기소에 내는 겁니다. 등기소에서 우리한테 주는 건 제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는 거를, 등기소로 들어가는 걸 제공, 제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공, 제출을 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게 임야 대장이 있겠죠? 이것도 등본대다 내야 돼요. 자, 등등등등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청서에, 자, 우리 손자의 주소 쓰겠죠? 그럼 그 주소를 어떻게 해? 증명해야 돼. 주소 증명 뭘로 할까? 주민등록 등본. 저 그런 거 갖다 내는 거예요. 신청서에 써 있는 것들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을 든다고요. 그럼 등기관이 받아요? 받겠지. 자, 등기가 받는 걸 뭐라 그래? 등기가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접수한다 그러죠. 지금 어디 갔어? 자, 등기관이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접수한다 그래요. 당사자가 신청하고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 신청이죠. 자, 공동 신청은 누구누구?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렇게 하셔야지. 뭐 할아버지 손자 이러면 안 돼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같이 간다. 뭐요? 공동 신청. 됐죠? 자, 등기소 갔어요? 어디 등기소 갔어요? 네? 영동군 등기소. 영동군 등기소가 어디였죠? 아까 사진 다 보여줬는데. 뭐라고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등기계. 아, 그 동네 영동군의 등기소라 하니까. 알 수 있죠? 자, 고등대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해, 이제? 방문 출석 신청하는 거야. 자, 신청서 써가요? 자, 누가 강제를 했어요? 아니죠. 자, 본인들이 원해서 하니까 이걸 임의 신청이라고 그래. 자, 서면 신청, 자, 방문 신청, 공동 신청, 자, 당사자 신청,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신청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울 거예요. 여기는 이 원칙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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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가요 해가지고 우리 기본서에 총론의 절반이 이거예요.
그죠? 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다 이거 공부하느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죠? 당사자는 어떤 사람이냐, 공동은 누가 권리자냐, 문제냐, 다 따지는 게 다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 200페이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접수 또는 저장. 접수, 저장이 먼저 돼. 자, 그리고 나서 등교안이 어떻게 해줄까 말까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하 되는 거고. 그죠? 자, 각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 등기가 실행됩니다. 등기가 실행된다는 건 등기부에 정식으로 쓰고 이제 손잡고 나라고 쓰는 거지. 그리고 자, 내가 이거 처리했다라고 등기관이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느 등기관 처리했다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오면 등기 절차가 끝난 거죠? 완료된 거죠? 자, 요즘은 맞춰졌다 그래. 끝났다, 완료됐다, 맞춰졌다. 같은 말이에요. 자, 끝났다, 완료됐다, 맞춰졌다. 언제 맞춰져요? 식별부 맞춰진다고. 언제 맞춰져요? 그랬더니 접수한테. 그 만든단 말이에요. 언제 맞춰져요? 각하한테. 만든대요. 자, 언제 맞춰져요? 식별부. 자, 식별부 되면 맞춰져. 아니, 말을 바꾸니까 이게 뭐라 불러. 자, 맞춰져. 언제 맞춰져요? 식별부. 식별부가 기록되면 맞춰져. 됐죠? 자, 맞춰졌죠? 맞춰졌어요. 자, 맞춰졌으면 이제 내 거. 내 거, 내 거, 물권, 변동. 내 거. 자, 손잡고. 자, 언제부터? 자, 접수한 때부터. 됐죠? 자, 맞춰졌으면. 그래요. 그런데 접수했는데 각하되면 효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맞춰졌다라고 하면, 자, 원래는 요 시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부에 요 시점이 안 나와. 자, 등기부에 나온 날짜는 접수한 날짜만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날짜로 하자 그러는 거야. 알겠죠? 자, 형식적으로는요, 자, 제가 만약에 법을 만든다면, 기록하고 등교한 이 날짜 써! 라고 한다면 이 날짜로 해. 이런 게 딱 맞아, 사실은. 근데 등기부에 이 날짜가 써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날짜가 나와요? 접수 날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날부터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 뭐, 지금 현재 현실이 그러니까. 법을 다 못 바꾸거나 한꺼번에. 됐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접수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접수, 저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접수, 저장한 때부터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 뭐, 음이 뭐야. 그죠? 접수, 저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이날. 효력. 그죠? 중요한 거 효력 발생.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저 우리는 지금 절차,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용어를 써야 돼, 용어. 전문 용어를 써야 돼. 어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거 안 돼. 자, 정확한 용어가 나야 됩니다. 예. 이거 안 돼.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대.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접수를 또 뭐라 그러죠? 저장을. 저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죠? 자, 어떻게 돼야 돼? 맞춰졌다면. 맞춰졌다면. 자, 맞춰졌다면, 자, 저장,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자, 이게 지난주에 내내 한 거 이거. 자, 좀만 더 합시다. 자, 배워보세요. 자, 다시. 자, 이게 이제 등기부 견본을 간단히 보여드렸죠? 자, 여기 뭐가 있어요? 표제부에 토지 표시가 있어요. 자,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가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 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가 있는데, 을구에 기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을구는 아예 안 떼어봐도 됩니다.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을구 해놓고 기록상 없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지금 생략할게요. 자, 표제부 갖고 있습니다. 자, 표제부에 토지에. 표시가 있죠. 자, 토지 표시가 뭐죠? 소, 지, 지, 면. 이게 토지 표시예요. 그렇죠? 자, 책에 토지 표시라고 딱 써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아, 이거 소지 지면 얘기하는구나. 바꿔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이걸 가만히 있자. 이게 뭐더라. 이러면 안 되고. 토지 표시? 소지 지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자, 토지 표시, 소지 지면 어디다 쓴다? 표제부에 쓴다.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가 있다? 표시번호. 자, 표시번호가 1, 2, 3, 4로 쭉 나가겠죠? 네. 여기 전일이 뭐냐, 전일이 뭐냐 물어보시는데, 전일은요, 옛날에 종이 등기부 시절에 1번이었고, 전산으로 넘어오면서도 지금도 1번이다, 이런 소리예요. 자, 옛날에 종이 등기부 시절에는 3번이었고, 그럼 전산 쓰는 거야. 지금은 앞에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치워버리고, 여기는 1번으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얘기를 안 해, 나 이제. 얘기 안 하는데 꼭 와서 뭔지 자기는 진짜 미칠 것 같대. 차라리 미치고 말지. 예. 자, 제발. 그럼 시험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 시험 안 나온 거예요. 예.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또 나중에 또 질문 받는 제가 답답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옛날 등기부 장부에는 이렇게 1번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어이없이 전삼 써 있을 때도 있어. 옛날엔 3번이었지만 여기선 1번으로 쓴다. 이런 뜻이지. 그렇죠? 옛날에도 1번, 지금도 1번이다. 이런 소리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예, 까먹어도 이런 거는. 예, 그런 건 안 까먹는다. 희한하게. 예. 자, 그래서 여기 1번, 표시번 1번 있죠? 그 다음 2번 쓰고 3번 쓰고 그러겠죠? 그래서 1, 2, 3, 4를 쭉 쓰는 걸 주등기라 그래요. 자, 여기 1번 쓰고 만약 2번 쓰면 주등기예요. 1-1 들어와. 그럼 부기등기라 그래요. 자, 1-1 뭐라고요? 부기등기. 자, 용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줄고 있는 거, 그거 아니라 부기등기. 자, 그럼 줄고 안 긋고 1, 2, 3, 4를 쭉 새로운 번호 쭉 붙이는 거. 주등기. 또 독립된 번호가 계속 나온다. 독립등기. 같은 말이에요. 주등기, 독립등기. 자, 그래서 이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자, 표제부 표시 번호는요. 자, 갑구 순위 번호는요. 자, 주등기로 주로 쓰죠? 근데 여기는 1-1, 2-1, 2-1-1 이런 게 나와. 부기등기 나와. 근데 여기는 부기등기 없어. 자, 표제부는 표시 번호가 무조건 100% 주등기예요. 자, 표제부에 부기등기 한다고 X. X. 자, 표제부엔 100% 주등기다.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다.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다. 자, 부동산 표시를 쓰는 요 순서는 무조건 1, 2, 3, 4로 간다. 여기는 부기등기가 전혀 없다. 사실 예전에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개정돼서 다 없애버렸어. 참 다행이죠. 예. 자, 여기 무조건 주등기. 자, 표제부, 표시란에 표시번호는 무조건 주등기. 라고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본 적 없어요? 네, 다시. 오늘 프린트 한 장 드렸죠? 자, 맨 1번 한번 보세요. 자, 1번 보이세요? 1번 뭐라고 하세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표제부에 하는 등기죠? 자, 언제나.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실행한다. 자, 답 찾을 수 있죠? 자, 이거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알면 쉽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예요. 그죠? 예. 그죠? 자,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자, 이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가끔 나올까 자주 나올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 예. 자주 나와. 예.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 올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자주 나와. 그죠? 이런 거 맞출까 틀릴까? 이걸 틀리고 와.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이게 초반에 한 번 하는 얘기 아니에요. 1년에 한 200번은 해, 1년에. 근데 틀리고 온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디테일하대. 나 참 미치겠어, 진짜. 디테일하대. 뭘 디테일이야, 뭘 디테일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이게 뭐 이런 원리가 있어요? 없어, 그런 거. 그냥 표제부는 주등기야. 그러기로 한 거야, 그냥. 그래서 법은요,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기로 한 거야. 그러기로 한걸 외웠냐 안 외웠냐 그거 가지고 법률 지식이 있냐 없냐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면 돼?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 됐죠? 자, 지금 알았죠? 다음 주에 기억이 나왔나? 안 나지. 그렇지. 안 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죠? 예. 이거 어떻게 해? 다음 주에 또 하겠지. 또 하겠지. 또 외울 때까지 할 거야. 외울 때까지. 그죠? 예. 자, 공시법은요. 제가 약간 피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공시법 뭐 몇 문제 나와요. 그거를 여름에 물어본다? 나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네. 여름이면 시험 몇 달 남았을 것 같아요? 시험 석 달 전에 물어봐. 등기법 몇 문제 나오니? 나 미쳐버려 진짜. 등기법 12문제, 지적법 12문제 맨 첫 시간부터 노래를 부른다고. 등기법 어렵고 지적법 다 맞아야 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죠? 네, 나중에 진짜 미쳐버려 진짜. 이게 우리 과목 이름이에요? 과목에 법이 몇 개 있어? 자, 여기 12문제 그래서 몇 문제예요? 24문제. 자, 이거 어렵다 그랬죠? 이건 좀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니까 다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전. 이거는 반 이상 맞춰야 되고. 그죠? 예. 자, 그랬더니 뭐죠? 이거 여름쯤 와가지고 시험 한 두 달, 석 달 남았네 그런다. 나는 지적은 알겠는데 공시는 어렵더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예. 속이 터져 진짜. 예. 과목도 몰라, 법도 몰라, 몇 문제 나온지도 몰라, 그죠? 예. 선생님 근데요 등기는 몇 문제 나와요? 아, 12문제? 오, 지적이랑 똑같네? 그러고 있잖아. 아 미쳐버려 진짜. 난 섭섭해 진짜. 너무 섭섭해 진짜.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개사법이 중요하잖아요. 중개사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예. 그러면서 중개사 중요하다고 그러고. 아, 나 진짜 속상해 진짜. 이런 분들이 공시법 이거 수업 듣고 나서 복습할까 안 할까? 할까요 과연? 복습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할까? 7월 달 가가지고 예? 난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저는 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받아들이고 예. 어찌됐건 수업 시간 맨날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그죠? 귀에 박히겠다. 예, 귀에 박혀서 이내 박힐 때까지 한다.
제 전략이에요, 전략.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정신병 걸리겠대, 나한테. 그게 불만이야. 아, 저 선생님 강의 못 듣겠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아니, 그렇게라도 시험 문제를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듣기 싫대. 난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죠? 아, 제가 힘들어요, 그렇게. 예.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 표시번호.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100%, 100%. 이거 절대 흔들면 안 돼요. 예. 좀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죠. 그럼 갑구에 무슨 번호? 순위번호. 1순위 나오죠, 1순위? 자, 그 옆에 뭐가 있어?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 첫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 합니다. 됐죠? 자, 보존등기. 자, 등기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없어, 그냥. 빈칸이야, 빈칸. 보존등기는 무조건 빈칸 여기야.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원인 일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빈칸이다, 이거야, 빈칸.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가끔 나올까, 자주 나올까? 자주 나와, 자주 나와. 올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나왔어. 곁다리로 나왔을까, 정답으로 나왔을까? 정답으로 나왔어, 올해 기준부제 봐봐. 자, 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나온다니까. 기재한다 하면 틀린다고. 자, 제가 한두 번 얘기할까요? 1년 내내 얘기할까요? 1년 내내 얘기하고 맨날 이거 보여줘. 보존등기 비었다고. 빙칸! 이러면 맨날 보여줘. 100번을 할까, 100번. 시험장 가가지고 어떻게 해? 디테일하대. 아, 디테일한 거 나왔대. 미쳐버린다, 진짜. 제발 좀. 이거 또 나올까, 안 나올까? 또 나와. 올해 나오고 내년에 나와요? 나와. 설마? 나와. 자, 보존등기 원인일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죠? 왜, 어디다 쓰려고? 필기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뭐라고 쓰는데? 자, 미쳐버려, 진짜. 뭐라고 쓸 건데? 저녁에 봐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건 왜 썼을까, 내가? 그거 하지 마, 좀. 필기 좀 하지 마, 그죠? 나중에 책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자, 별표 쳐 있을까? 쳐 있겠지. 별표 왕창 쳐 있고, 그죠? 제가 막 색깔도 바꿔놓은 건 별지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개 아니잖아요. 다 해놨으니까. 자,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으로 딱 찍으세요. 눈으로. 아, 저긴 빈칸이구나. 보존등기는 원인 안 쓰는 거야, 이거지. 됐죠? 자, 그 다음. 자, 지금, 할아버지 손자간에 뭐가 있어요? 증여. 자, 증여를 계약이라고 했죠? 증여계약. 자, 계약을 네 글자로 하면 법률행위. 자, 계약을 네 글자로 했더니 계약 그러더라고. 예, 자, 계약이 아니라 자,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다 그러면 계약서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약서의 정체가 뭐죠? 계약의 정체. 계약의 정체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예요. 양 당사자의 법률적 의사 표시가 나옵니다. 그냥 뭐 저녁 사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책임지는 말이다. 너도 책임져라. 도장 찍자. 서로 의사표시가 나와서 합치가 되면, 자, 그걸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 그죠? 자, 그러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완전 법적 약속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계약서 도장 찍으면, 도장 찍은 대로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집 내놔라! 집 내놔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그럼 상대방은 뭐라 그래? 돈 내놔라! 그러겠지. 서로 권리가 생기죠? 네, 그래서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효과. 그죠? 네, 효과. 근데, 자, 내놔라라고는 말할 수 있어, 이제. 도장 찍으셨으니까 할아버지 딱 내놓으세요. 말할 수 있지만, 언제 될 거래요? 언제부터 될 거야? 등기해야지. 자,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돼요.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증여. 그러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어떻게? 효력이 발생해. 자, 효력. 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물권이라고 그래요. 자, 물건이 변했죠? 변동. 변동 중에서도 이전된 거야.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한 거야. 됐죠? 자, 이러이러하면 저렇게 된다. 자, 이런 조건 하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자,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조건 하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 근데 법에서는요, 조건이라는 말 안 써요. 아니, 민법이 쓰긴 쓰는구나. 다른 걸 쓰고요. 자, 이거는 조건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요건이랍니다. 요건. 이러이러한 요건이다. 그래서 그냥 요건 아니고 좀 멋있게 얘기해야 되니까 법률 요건 이렇게. 법률에 자 요러요러한 요건이 있다면 결과라는 말 대신에요 효과. 효과. 효과 발생하는데 그냥 효과는 좀 멋이 없으니까 앞에다 또 법률을 붙여요. 법률 효과. 그럼 이런 소유권 이전된다는 물권이 변동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은 항상 자 요건과 효과 이렇게 돼요. 법은 항상 요건과 효과.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수학 시간, 산수 시간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거 아세요? 네? 자 여기 5가 들어가면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왜 수학 중요한 때문에 수학의 시간에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이게 뭐야? 상자. 상자. 상자를 한 글자로. 상자를 한 글자로. 틀? 아 비슷해요. 한 글자 더. 누가 그러는데 곽 그래도 곽. 제가 다른 용어 알려드릴게요. 함. 함. 네. 이거 뭐 들어갔어? 숫자가 들어갔지.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함수라지. 이거 들어가면 저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요건. 나오는 게 뭐예요? 효과. 이거, 이거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법도 다 그래. 사람을 죽이면 사형. 그 뭐예요? 죽이면 사형. 요건과 효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의, 형법에서는 구성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건. 자, 요건이 나오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법은 항상 이래요. 자, 요건이 없으면 효과가 안 나오지. 뒤집어 얘기할게요. 자, 징역계약을 하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징역계약을 했는데, 자, 등기를 안 했어. 그럼 효력이 발생해, 안 해? 안 하겠지. 극단적으로, 자, 계약도 없는데 등기부에 손자인 써졌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이런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자, 또 갑니다. 증여계약을 했는데요. 자, 등기는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등기관한테 잘못 착오를 들어가서 전세 등기가 들어왔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지. 효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 자, 요 두 개가 서로 부합해야지. 딴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건. 세 가지 요건. 자, 하나는 계약이 있어야 된다. 자, 또 하나는 등기도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두 개가 부합해야 된다. 서로 딴소리면 안 된다. 자, 이 세 가지 요건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여기서 효력은 물권 변동 효력이다. 근데, 자, 계약이, 증여계약, 매매계약, 뭐, 저당 설정계약, 뭐, 전세계약, 별의별 계약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계약, 여러 가지 계약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있었다. 여러 가지. 자, 그 다음에 등기도 별 등기 다 있어요. 소유권 등기 말고도 전세 등기, 저당 등기. 자, 이거 그냥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소유권, 저당권 이런 권리들을 물권이라고 하죠. 소유권 말고도 다른 물권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변동이란 말로 퉁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단어로 바꾼 거지. 됐어요? 자 일반적인 단어로 자 법률행위에 등기해야 물권 변동. 자, 이걸 법에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로 인한 자 물권의 득실 변동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민법에 써 있어요. 이게. 민법 조문이에요. 그죠? 예. 요걸 읽으면서 이렇게 공식화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까지 이 법학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 외국어 해석이에요, 지금. 외국어 해석. 자, 이거를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 보면 뭐 되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자, 적어도 제가 볼 땐 1년 안에 자연스럽게 되진 않아요. 1년 안에. 이거 공부하는데 제가 10년 걸렸어요. 농담 아니라 이거 공부하는데 10년 걸렸다고. 그죠? 예. 여기 배경 지식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따지면 얼마나 양이 많은데요. 근데 간단하게 이거 한 페이지로 해드린 거 지금. 뭐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익숙해요. 익숙한데. 자, 이 정도 원리 파악해가지고 정리해 준 사람은 대한민국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 저를 만나면 진짜 행운인 줄 알아요, 행운이죠. 근데 이제 제가 뭐 파마도 하고 막 이렇게 염색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날라리로 왔는데 저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보통 공부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민법 총칙 본 게 대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3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공부를, 민법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날라리 안 해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 공부 엄청, 이거 분량 엄청나, 이게. 자, 다시. 자, 이거 186조가 자, 민법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자, 법률 행위.
그다음에 등기 이거예요. 그럼 이것만 봐가지고 안 되고 비교를 해야 돼. 비교. 자, 비교하는 게 자 우리 비교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나오네. 나와라. 아씨, 너무 뒤에 넣어놨네. 예. 일단 비교하는 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예. 187조가 있는데 187조는 뒤쪽에 달라고. 예. 자, 이 원리부터 보고 자, 187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186조 이 원리를 자, 실제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적용시켜서 이렇게 되죠. 증여계약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그러면 등기가 자 여기 여기 들어오죠. 여기 들어옵니다. 자 누가 들었어요? 정원이. 자 정원이가 소유자로 손자. 네, 손자.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자.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자. 자 등기 원인은 증여. 이거를 실수로 등기 원인은 이전 이러면 안 돼. 자 목적은 증여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네, 별거 아니지만 원인이 뭔지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자, 문장을 읽을 때 원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생각을 못해요. 원인 그러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이 보존등기 있다 없다? 없다. 보존등기는 원인도 없고 일자도 없어요.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월 1일 날 증여계약했다 이 뜻이지. 그렇죠? 날짜 원인 둘 다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다 다른 거 아셔야 되겠네. 보존등기는 아예 원인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원인이 증여로 써질 때도 있고 매매로 써질 때도 있고 교환이라고 써질 때도 있어요. 상속이라고 써질 때도 있어. 상속으로 이전하든 매매로 이전하든 이전은 이전이야. 자 등기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본질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다. 이게 목적이잖아. 그 앞에 쓰는 거야. 그죠?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1-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다.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나올까? 나와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다, OX. 이제 AX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지, 뭐. 이건 무조건 1번이니까. 자,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자, 소유권 이전 또 나오면 주등기로 3번 들어가겠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계속 새로운 번호 붙이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건데, 뭐, 당연하지 않아. 당연한 것도 법에 써놓고 그렇게 적용하는 걸 서로 알아야 되니까. 됐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그렇죠? 요 노란색 요 부분을 지금 등기를 하려면 등기관한테 가서 신청서를 써야 되겠죠? 요거 해줘라고. 자, 등기관한테 가서 어떻게 한다? 신청서 쓴다. 자, 신청서. 그 신청서가 이렇게 생겼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자, 뭘 써요? 주소 그러면 안 돼.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을 토지에 표시라고 했죠. 자, 이 토지 표시가 어디 있었어요? 표제부 있었었지. 표제부에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요거 있잖아요. 요거 똑같이 써야 돼. 자, 한 글자라도 틀려. 3, 9, 4, 7 쓰면 어떻게 될까? 예? 안 돼요가 아니라 각하 당해요. 이렇게. 이거 땅이 다른데 각하. 설마 한 글자 틀려도 각하 시킬까요? 예, 맞아요. 그죠. 안 돼요. 자, 이거 각합니다, 각합. 그러니까, 똑같이 표제부에 있는 내용 딱 보고 딱 베껴 써야 돼. 그리고 요 토지는 임야 대장이 있습니다. 그 임야 대장도 가서 확인해야 돼. 그래서 등기부 표제부의 내용과, 자, 신청서 쓴 내용과 임야 대장에 있는 내용이 딱딱딱 세 개가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어떻게 해? 각합. 아시겠죠? 이거 일단 이거 딱 보고 각합. 그럼 끝나는 거야. 더 뒤에 보지도 않아요. 전부 세로 보고. 일단 이거부터 그 어느 부동산에 대한 등기인지 봐야 돼. 자, 등기 원인은? 증여.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신청서 이거 써야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자, 등기 의무자는? 김철수의. 자,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들어옵니다. 자, 등기 권리자는? 김정환 들어가는 거지. 그죠? 요렇게 신청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셀프 등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되게 쉽죠? 당사자 명집원 쓰고, 그죠? 증여나 매매 쓰고, 그죠? 표제부 이거 갖다 베끼고, 이 신청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내가 직접 쓰면 법무사 비용 30만 원 아끼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아? 30 정도는 그냥? 예, 예. 됐어요. 자, 썼어. 자, 썼어. 쓰니까, 자, 거기에 따라 등기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정환이가 뭐가 됐어, 이제? 뭐라고요? 이제 정환이가 뭐가 됐어요? 아, 좀 아쉬운데. 자, 뭐가 됐다?
자, 요 멘트 외우세요. 등기, 명인. 이었어, 됐어? 됐어. 자, 이 김철수 씨는 등기 명인 이었고, 얘는 등기 명인 됐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럼 얘는 둘 다 신청인. 됐죠? 자, 요걸 합쳐서, 자, 제가 약자로 만든 거죠? 명신. 명신. 그죠? 명신을 위해서요. 명청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냥 명신이 날 것 같아가지고, 명신. 자, 명청 그러니까 멍청이 될 거예요. 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신 그랬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미음이, 미음, 미음, 미음이요. 미음. 비읍을 바꾸면 뭐가 돼? 그러니까 비읍 바꾸면 안 돼요. 그죠? 예, 미음, 미음, 명신. 자, 명신. 자, 얘는 정원이죠? 정원이.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얘는 현재 등기 권리자 의무자. 등기 권리자지. 권리자로서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명이 됐어, 지금.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권리자입니다. 자, 이 친구한테는 등기소에서 등기 필정보라는 걸 어떻게 할까? 작성통지. 작성통지요. 자, 작성통지. 이 등기 필정보는 할아버지 거예요, 손자 거예요? 자, 할아버지 거는 이미 끝났어,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내고 끝난 거고, 이제 손자 거가 새로 나온다고. 등기소에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준다고. 작성 통제준다고 만들어 준다고요. 작성 통제요. 저 뭐를요? 등기표 정보를. 그럼 등기표 정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자, 등기표 정보. 등기표 정보와 겸해서 알려주는 거. 네 이름은 등기 끝났다. 완료 통지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겸해서. 어? 자, 누구 거죠? 김종환 써 있어. 그렇죠? 자, 접수번호도 써 있네. 혹시 접수번호 기억나세요? 자, 11,616번. 자, 여기 이제 여기 써 있어. 그죠? 자, 정원이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보안 스티커. 스티커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떨어져요. 자, 떨어져. 자, 스티커 띄면 안에 뭐 들었다? 예? 네? 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티커 띄어서 이게 써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이게 뭔지 알아볼라. 모르니까 저 사진 찍어서 네이버에 올려. 궁금해요. 예, 저 이런 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그죠? 안전한 곳에 어디다 넣어놔? 장롱에, 그죠? 또 어떻게 장롱 기억나네, 그죠? 장롱. 자, 이걸 어디다 넣어요? 예, 장롱, 장롱에 넣어요. 장롱. 장롱에 집어 넣고 있습니다. 그럼 제공위와 작성 통제요. 장롱으로 들어가고 있죠? 제공위와 작성 통제요. 작성 통지라고. 작성 통지.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권리자라고 장롱으로 들어갈 때 장롱으로 들어갈 때는 작성통지다 권리자다 명신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죠? 자, 이거 언제 끄네? 언제 끄네? 언제 끄네? 등기 의무자로서 다음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자 등기소에다가 어떻게 해? 제공합니다. 자, 등기소에다가 갖다 제출하는 걸 제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의무자가 나오면 작성통지의 제공이에요. 제공. 권리자가 나오면 작성통지. 같은 건데, 장롱 들어가기 전이냐 후냐 다르다니까. 등기소에서 받은 거냐, 등기소에 갖다 내는 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가. 자, 이런 것들을 오늘은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만, 시험 지문에서 절대 이렇게 친절하게 안 써줘요. 그냥 작성통지 제공을 보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누군지. 장롱 전인지 후인지, 권리자, 의무자인지. 그래서요. 자, 다시.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등기 하러 갑니다. 자, 다음 등기 신청서에 뭘 써야 돼요? 도지지면.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자, 바뀌었어요. 원인이 뭐가 됐어? 매매가 됐어. 중요한 다른 점은 대금이 있죠? 거래가액이 1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거래가액, 자, 1억이라는 건 등기하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니네 1억으로 신고된 거 갖고 와봐, 그래요. 그 신고한 거를 갖고 와라. 신고필증도 추가로 돼야 됩니다, 이제. 증여 때는 그런 거 안 내는데, 그죠? 예, 매매 때는 이거 쓰면서, 예, 신고필증 내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자, 등기 목적 뭐죠? 소유권이죠. 자, 등기 의무자는? 자, 정원이지. 정원이 아까는 권리자인데, 지금은 의무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예. 어떤 분이, 저, 1교시 수업을 듣더니, 아, 난 정원이밖에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정원이가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받을 때는 권리자. 자, 누구한테 팔 때는 의무자.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정원이가 권리자일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자, 제공한다, 작성 통지한다?
작성 통지 등기소에 나온다고. 자, 얘가 의무자면 어떻게 한다? 제공한다. 어떻게 제공하냐? 뒤집어. 자, 뒤집으면 여기다가 쓴다고요.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 넣어요. 1년번호 하나 있었으니까 넣고. 자, 이게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 이걸 써서 낸다고. 아까 스티커 붙은 종이 자체는 안 내. 옛날에는 종이 자체를 냈기 때문에 제출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종이를 내는 게 아니라 신청서에 요거를 내서 내는 거니까. 요 신청서를 내는 거는 포함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내는 게 아니라 제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종이를 내면 제출이라고 하겠지. 스티커 붙은 종이 그건 안 내고 여기다 써낸다. 제공한다. 그죠? 자, 그 밑에 무슨 무슨 지방법은 무슨 등기서 받으세요. 쓰는 거예요. 여기다 신청해 쓰고 날짜 쓰고 쓰는 거지.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신청서 들어가. 그러면 등기부에, 자, 신청하러 갈 때, 자, 소유자 누구죠? 정환.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그죠? 자, 이게 뭐 지금? 임야대장. 임야대장에도 지금 충북의 산에 뭐 3948 써 있잖아요. 똑같이잖아. 이거 같아야 돼. 등기랑 지금 대장이랑 저 신청서 써내는 거랑 세 개 딱딱딱 맞아야 돼요. 자, 세 개 뭐 먹으라고요? 등기. 또. 대장. 또. 하나가 뭐였더라? 방금 본 거 신청서. 큰일 났어. 두 개 넘으면 안 돼, 지금. 네. 등기, 대장, 등기, 신청서. 이 세 개에 부동산 표시가 딱딱딱 맞아야 돼요.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돼? 각화된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대장도 등본 떼어서 내야 돼. 대장. 이제 등기부에 절차를 거쳐서 여기 쓰겠죠? 여기 쓰겠죠? 여기. 자, 여기. 여기, 여기 몇 번 쓸까? 3번. 여기 뭐라고 쓸까? 소유권이죠. 자, 여기 뭐라고 쓸까? 매매라고 쓰겠지. 그죠? 자, 여기 이름은? 자, 이개발. 그리고 나서 거래가액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돈이 안 나와요. 근데 매매는 거래가액이 나옵니다. 자, 이 거래가액을요. 자, 원인란에 쓴다, OX. 원인란에 쓴다, OX. X. 올해 시험 문제예요. 자, 거래가액을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씁니다. 자, 거래가액을 원인란에 쓴다, OX. X. 자, 거래가액을 목적란에 쓴다? X.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 시험 문제에 이 그림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준다고. 그냥 원인란에 썼어. 답이었어, 답.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 나옵니다. 됐죠? 자, 여기 3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이제?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그럼 얘 권리자죠? 그럼 등기소에서 또 새로운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도 지네 장롱에 넣어놓겠지. 언제 꺼내? 의무자 할 때. 꺼내다가 어떻게 한다? 제공한다. 거기까지. 그죠? 자, 안 되겠어요. 이제 쉬어야 되겠어. 좀 쉬었다 할게요.